오늘의 신은 네스호 괴물, 성인 ADHD 경복궁 소주방입니다. 스코틀랜드 네스호 호수의 괴물 네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야흐로 565년 네스호에서 한 선교사가 괴물의 공격을 받은 사람을 구출했다는 전설로 시작해 1933년에는 한 언론이 네스호의 이상한 광경이라며 괴물의 목격담을 보도해 본격적으로 눈길을 끌었죠. 멸종된 공룡이다, 헤엄치는 서커스 코끼리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난무한 가운데 최근 그 실체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진은 네스호의 괴물이 4m짜리 대형 장어 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네스호 주변에서 채집한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3000종 이상의 존재가 발견됐는데요. 상어나 메기, 철갑상어, 악어, 도마뱀, 살무사 등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중 장어가 그것도 아주 빤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형 장어가 잡힌 적은 없고 그동안 잡힌 유럽 장어 중 가장 큰 것이 5.38kg이라는 지적도 인정하지만 2007년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 속 약 4m 길이 물체를 보더라도 대형 장어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차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이지만 과연 네스의 정체는 뭘까요? 장금이 같은 수락관 최고의 나인이 준비한 왕의 야식 맛보고 싶지 않나요? 선선한 바람 부는 가을밤 경복궁 마루에 걸터 앉아서 말이죠. 국악 공연을 감상하며 궁중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리는 건데요. 왕실의 대표적 보양식인 타락주, 왕의 생일에 올렸던 두텁떡, 가을에 맞춘 곶감이나 색색의 송편, 국화차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다과상은 조선시대 임금이 받았던 다섯 번의 수라 중 밤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래요. 특히 궁궐에 부엌인 소주방에서 검은고 연주와 향발을 들고 추는 춤사위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하루에 두 번씩 열리고요. 경복궁 야간 대장리를 포함 25,000원의 비용을 준비하셔야 해요. 예매는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한 회당 선착순 6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서두르세요. 아래 댓글로 신청 홈페이지 주소 걸어둘게요. 반복되는 업무 실수에 지각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건 물론 긴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렵고 공상에 빠져 넋놓는 일이 일상이라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인 ADHD를 의심해봐야 할지 몰라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인데요.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세 이상 환자도 8,000명이 넘어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는 사실 성인 ADHD는 과잉행동 증상은 감소하지만 주의력 결핍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시간관리, 정리정돈, 목표 설정 등의 어려움이 겪는 거죠. 병이 계속 방치될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자존감은 뚝 떨어지다 보니 우울증 위험도 커져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 한 번쯤 전문적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내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하네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는 추석이 지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부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안녕!